오늘 본문은 뭐 너무나 간단한 그런 한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내 병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간청에 예수님이 이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딱 그 짧은 그 한 사건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언젠가 봤던 그 기사입니다. 영국에서 이 외로움 담당 장관이 생겼다. 그런 기사 아마 그 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뭐냐? 참 그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는 영국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들도 곁들여 있었는데요. 현재 영국에서 이 고독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이 900만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이 고독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기사에서 이제 연구 결과 하나를 인용을 하는데요. 이 고독으로 겪는 고통이 얼마나 이게 치명적인가 하면은 이 사회적 단절로 인해 생기는 고독과 외로움의 고통이 어떤 사람이 매일 담배를 하루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 이게 이제 얼마나 그 사람에게 이게 해로운 건가를 강조하는 그런 연구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격리로 인한 고독과 외로움이 그만큼 이게 악영향을 미치는데 수많은 현대인들이, 그래서 영국에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이 900만 명이나 되는데 아니 어떻게 외로움 담당 장관을 세우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뭐 그런 내용이 이제 기사에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왜 그 기사가 떠올랐냐 하니까 이 나병 환자와 관련된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에 대한 이미지 하면은 이게 이 격리,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사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이 소록도 같은데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또 좋은 그 간증의 소식이 전해지고 하던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이제 나병 환자 하면은 이 격리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떠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가 가졌던 고통이 한 몇 가지 되겠다, 이거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고통이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그 나병에 걸린 환자 입장에서 지금이야말로 진짜 그 부모의 위로가 또 형제들 또 가족들의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뭐 이게 뭐 이 얼마나 엄청난 고독을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외국을 다녀와가지고 2주간을 이제 격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이 힘들대요. 이 격리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 뭐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사람에게 나아갈 때는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것들을 외쳐야 되니까 그 뭐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냐고요. 그리고 뭐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뭐 오늘이나 그때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그 정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저런 저주받은 병에 걸렸냐고. 그 수치심은 이런 말로 다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그 당시 나병은 뭐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병이니까 그들이 가진 절망적인 고통이 뭐겠습니까?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아 호소하는 이 나병 환자가 갖고 있었던 이런 그 삼중고, 세 가지 그 겹치는 고통이 그런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도구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아픔을 가진 나병 환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고쳐주셨다. 그래서 참 간단한 내용이지만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말씀에서 나오는 정말 깊은 묵상을 하며 혼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왜 그렇게 제가 이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와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말씀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니까, 제가 방금 이 나병 환자가 삼중의 고통에 빠졌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딱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같은 거예요. 이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의 문제, 이게 우리 문제 아닙니까? 점점 인터넷은 발달이 되고 SNS를 통해서 아는 사람은 뭐 초등학교 동창 다 찾아내고 뭐 이민 간 사람 다 불러내 교제하고 다 하는데, 계속 들려지는 분석들을 보면은 현대인들이 점점 고독해진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무너져버린 자존심, 이 상한 수치심,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상한 감정으로부터 치유받지를 못해 고통한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장래에 대한 두려움은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를 겪으니까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니까 이 본문에 참 절박하게 주님께 부르짖는 그 나병 환자가 이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고, 이게 우리 교회의 그 김집사님 얘기 같고 박 권사님 얘기 같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많은 마음이 여기에 담겨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오늘 본문을 주목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발견한 이 문장 한마디 때문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제가 주목했던 이 포인트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아니 왜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복음서에서 말씀만으로 고치신 케이스가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부정한 병으로 알려진 이 나병의 걸리면 격리를 시켜야 될 만큼 이것이 이 격리돼야 되는 이런 병을 가진 환자에게 굳이 손을 뻗어가지고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병을 고쳐주셨는가? 이 오늘 다루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이 문제예요. 예수 왜 그러셨을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고 또 묵상을 하다가 떠오른 한 장면이 있는데요, 평소에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의 배경 다 아시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 너무나 밤새 고생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풍랑은 찾아들지 않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즉시 이르시되, 즉시, 제일 먼저, 다른 거 어떤 거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 전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기계적으로 뭐 이것들 뭐 고생하네, 내 뭐 고칠 수, 내 이거 뭐 해줄 수 있는데 뭐, 이런 태도가 아니세요. 감정이 이입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풍랑으로 고통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마음속에, 저는 환자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마음에 하나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그 불안이 얼마나 심한지,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한 말씀만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뭐 저렇게 원하는데 고쳐주지 뭐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한 몇 주 전인데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막 계속 확산이 되고 이게 뭐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참 많을 텐데, 우리 교회의 교구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그 메일의 한 대목이 정말 저를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달 넘게 담당 교구 지역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어서 궁금증이 컸습니다. 아침에 교구 지역을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크게 올라와서 오늘 혼자서 제가 맡은 교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동네 분위기도 살피고 교구 성도님들의 동네를 다니며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님들이 운영하시는 가게라도 직접 방문해서 인사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자제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직접적인 신방의 효과는 없었을지라도 몸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 스스로가 교구를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마음으로 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젊은 교구 목사님의 마음이 저에게는 확 다가온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걸 직업이라 생각하고 이 직장이라 생각한다면 이거 뭐 대박 아닙니까? 놀고 먹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신방 안 해도 되는데, 이 교회에 모이지도 않는데, 모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건 뭐 하나님이신 저로의 이거 휴가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이 저를 감동시켰던 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 애틋한 마음, 그 신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게가 어려운 성도님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애틋하니까 뭐 사람 만날 수 없는 거 알지만 그 동네를 빙빙 돌면서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전체 교역자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주일날 지금처럼 이렇게 뭐 소수라도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릴 수도 없는 문이 다 닫혔던 때 아닙니까? 제가 무슨 메일을 드려 부탁했느냐? 주일학교는 자기가 담당하는 부서에 가서, 청년부는 자기가 담당하는 그 자리에 가서 1시간 정도는 기도 좀 해라. 그 아이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그 대상을 부르시면 기도 좀 해라. 제가 그렇게 부탁 메일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부탁을 드릴 수 있었냐 하니까요, 노회에 갔더니 노회장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뭐 말 몇 마디로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 환자의 손에 손을 뻗어 몸을 대시는 거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 그 가도 뭐 만나지도 못할 건데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뭐 그게 아니고 내가 그 동네라도 좀 돌면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좀 나누어 보자, 이게 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 터치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부제가 치유와 성장을 부르는 촉각의 과학입니다. 저자는 미국의 소아과, 심리학과, 정신의학과 교수인데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 몇 가지 중에 강렬한 주장이 뭐냐, 사람은 하루에 필요한 터치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루에 우리가 받아야 될, 또 누군가에게 줘야 될 터치의 양이 있다. 왜 그러냐? 터치는 사람에게 성장, 뇌파, 호흡, 심장 박동 이런 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게 만드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 교수님이, 정신의학과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미국 사람이니까 자기 사회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을 해놓았는데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터치가 지닌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미국에서는 어린이의 대부분이 아주 어린 나이에 자신의 터치 행위를 제한하도록 사회화한다.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이르면 그들은 육체적 친밀감을 조심해야 한다고 배우며 터치보다는 얼굴 표정이나 말로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고 배운다. 아니, 난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 못된 그 인간들 때문에, 성추행하고 이런 인간들 때문에 온통 교육이라는 게 이걸 다 죽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너한테 다가가고 뭐 손을 잡거나 이런 거 용납하지 마라, 이게 미국에서 가르치는 일이라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어디? 제가 여러분 19년 전에 청소년 사회 갈 때는요, 그 중등부 특히 그 꼬맹이들 1학년, 2학년 이런 애들 할 때는 뭐 남자애, 여자애 가리지 않고 뭐 등 두드려주고 손잡아주고 예배 시간에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어른들 지나갈 때는 그냥 뭐 인사만 하지만 얘들은 일부러 등을 두드려주고 어떤 애는 격려가 필요한 애는 막 손을 꼭 잡아주면서 잘 왔다고 격려하고 어떨 때는요, 이제 저학년 애들일 때는 가능했지만 애 뺨을 이렇게 막 내가 부비면서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서 애들을 막 그렇게 격려하고 그런, 그게 제 청소년 사역이었거든요.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뭐 바로 이건 뭐 난리가 날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삭막하게 만들었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제 계속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등 두드려주고 했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 직원들을 보면은 이게 습관이에요. 손이 무의식적으로 나가요. 한 번은 제 아내하고 이제 같이 있는데 청년이, 우리 청년 직원이 있어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툭 두드려줬더니 그 청년 가고 나서 저보고 경고를 하더라고요. 어깨 두드리지 마세요. 오해합니다. 오해받습니다. 아니, 그 말이 참 슬프더라고요. 또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또 뭐 문제 삼으면 문제 삼아지는 참 삭막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잃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요, 이런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보니까 그 책의 챕터 16, 제일 그 일과 소제목이요, 터치의 굶주림 이렇습니다. 터치의 굶주림.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어른으로서 우리는 상당히 개인적이고 감상적인 방식으로 터치에 대해 말한다. 너의 말이 나를 깊게 터치했어. 그리고 또 이런 그 터치의 굶주린 미국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한 그 광고, 텔레비전 광고가 그걸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미국의 AT&T라는 광고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회사의 그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손을 뻗어 누군가를 터치하라. 이게 지금 이 터치에 목마른 사람들을 겨냥한 광고 아닙니까? 또 잔슨앤잔슨이라는 로션 만드는 회사의 광고 문구도 이런 광고가 있답니다. 그들의 오늘을 터치하라. 그들의 내일을 터치하라. 이게 전부 지금 터치에 굶주려져 있는 미국 사람들, 현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반영한 거 아니냐.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예수님의 참 그 상실감에 빠져 있는, 그리고 격리로 인한 고독과 외로움에 굶주려 있는 그 나병 환자를 터치해 주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헨리 나우웬이 쓴 책입니다. 돌봄의 영성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요, 내가 옮겨 적어가지고 요즘에 이거를 제가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어떤 내용이냐, 화면으로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보입니다. 내가 그 고통을 없애줄 수는 없지만,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보입니다. 내가 그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런 저 책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와 같은 삶을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41절에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신데 손을 뻗어 그를 그 터치하셨던 예수님의 이 모습을 좀 더 분석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터치가 어떻게 가능했나, 이 두 가지 전제를 제가 발견을 한 겁니다. 두 가지 전제 중에 첫 번째 전제가 뭐냐, 예수님의 터치가 어떻게 가능했나, 그것은요 예수님의 동정심으로 인한 감정이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41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나온 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예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사, 이게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그를 터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이 조금 약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센 단어예요. 헬라어로 여기 나와 있는 불쌍히 여기사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인 스플랑크노는 내장, 심장, 폐, 이런 장기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을 뭐 조금 더 그 헬라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 번역을. 예수께서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사예요. 그냥 뭐 에이 참 안 됐네 뭐 이거 아니에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심장이 그것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그게 그를 터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1번에 그 큰 제목을 두 단어로 썼잖아요. 동정심으로 인한 동정심, 그 다음에 감정이입. 제가 이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동정심이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이게 동정심이고요. 그런가 하면 감정이입은 사전적 의미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저는 참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동정심이 주로 나쁠 때 쓰여진다는 거예요. 막 화날 때, 너 지금 나 동정하는 거야? 이럴 때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동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굉장히 슬퍼요. 이 동정심을 이렇게 나쁠 때 써버렸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사회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건 동정심입니다.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목회 잘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동정을 받아야 돼요. 아이고, 보니까 지난해나 다를 것도 없는데 저렇게 무거운 직책을 받아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한다, 불쌍하게 여기시면 그 목회 성공입니다. 집사님, 제가 불쌍하게 보이세요? 그러면 저 성공한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큰 거에 해가지고 저 기름기 좀 봐, 얼굴에 저거 잘잘 흐르네 저거. 그거 먹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 사회가 아버지 부재의 시대라 그러는데요, 그 사회의 문제도 많지만 아버지 잘못이 커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꾸 아버지를 권위로 생각하잖아요. 저는 요즘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한테 제가 불쌍하게 보이는, 우리 아들한테, 난 우리 딸이 날 좀 불쌍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부부관계의 결정적인 회복의 첫 단추는요, 배우자가 불쌍해지기 시작할 때예요. 저는 제 아내에게 정말 내가 동정받기로 원해요. 아이고, 이 인간이 내가 30년 전부터 봐서 아는데 실력도 없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큰 걸 맡아가지고 오늘도 저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냥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면은 쌩쌩하다고도 문 열고 들어, 미루고 들어가요. 난 우리 집사람에게 동정받고 싶어가지고 쌩쌩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은 쌩쌩한데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부부가요, 동정을 받으면 그 관계 끝입니다. 뭘 용서하지 못하겠냐고요. 불쌍한데. 오늘 우리 사회가 이 동정심을 죽여놓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여러분 보고 화내면서 지금 너 나 동정하는 거지 그러면, 할렐루야,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러시면 맞아요. 동정심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최근에 그 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건 아시잖아요. 그 경비원이 그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했다, 그렇게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는데요, 그것도 제가 참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그 다음에 뉴스를 보다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뉴스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끌려오는 거 근래 처음이에요. 그게 뭐냐, 그 입주민들이 말이에요, 참 이 경비 아저씨에 대하여 마음의 미안함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플랜카드를 써놓고, 편하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음 세상에서는 편하게 사시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는 그 촛불을 들고 그분을 같이 그렇게 참 그리워하는 그 뉴스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삭막하다 그러지만 아직 희망이 있다.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먼저 이 주님의 동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떤 주님의 동정으로 그냥 쫓겨낸데도 할 말이 없고, 내쳐도 할 말이 없고, 구원받지 못해도 할 말이 없는데, 동정심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거를 의지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 힘을 가지고 나도 누군가, 오늘도 울고 있는, 오늘도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이 주님의 동정심으로 그를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지,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터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치유 능력에 대한 예수님의 자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42절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격리를 시켜버립니까? 부정해질까 봐. 그리고 요즘은 뭐 이 나병이 그렇게 전염이 강한 병이 아니라는 걸 이제 그 의학적으로 다 연구가 돼서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나병은 감염이 심한 병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나병 환자가 오면은 막 굉장히 긴장하고 그랬는데 그게 전부 다 오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뭐 그건 오해하고 있던 상황을 가정해서 제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격리시킵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게 그 감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감염이 안 된 사람하고 감염이 된 사람이 만나면 누가 더 영향력이 셉니까? 감염이 안 된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감염이 된 사람이 치료가 됩니까? 감염이 안 된 사람이 감염된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도 감염이 됩니까? 이렇게 간단한 걸 이렇게 복잡하게 질문을 했지? 모두가 마스크 쓰고 막 그냥 문 앞에서 열 제고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막 감염 안 된 사람이 막 10,000명이 모였는데 감염된 사람 1명만 있으면 그것들이 다 감염을 시키기 때문 아닙니까? 왜 그 나병 환자를 격리를 시켜야 됩니까?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을 이제 교육시킬 때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온 집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언니 불량한 친구 사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량하지 않은 내 아들이 불량한 아들을 만나면 불량하지 않은 내 아들 영향으로 불량한 내 친구가 깨끗해지는 거는 거의 없고 헷갈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불량하지 않은 내 아들이 불량한 아들을 만나면 그 아이의 영향을 받아 걔가 변하는 게 아니라 안 불량한 내 아들이 불량해지니까 만나지 마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이 두 번째에서 왜 은혜를 받는지 아시겠죠? 왜 터치가 가능했다고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뭡니까? 여기 42절을 보니까요. 그 부정한 나병 환자 때문에 그를 터치했더니 예수님이 그 영향을 받아서 부정해지신 게 아니고요. 반대로 그 부정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차별성입니다. 요즘에 제가요 옮겨 적어놓고 묵상하는 그 문장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고신대 우병훈 교수가 쓴 글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면으로도 좀 부탁을 드렸는데 보십시오. 유대교가 접촉을 통해 부정해지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접촉을 통해 거룩해지는 종교이다. 이거요. 야, 이 여러분 다 옮겨 적이고 다 묵상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깊은 내용 아닙니까? 유대교가 접촉을 통해 부정해지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접촉을 통해 거룩해지는 종교이다. 그리고 또 제가 옮겨놓고 묵상하는 글 하나가 더 있는데 숭실대 김혜근 교수님 책에서 발견한 문장인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교가 그토록 집착했던 깨끗함은 복잡한 정결 예법과 율법 준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정심과 그 동정심 가득 찬 접촉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 너무 내 마음에 와닿고 너무 마음에 가책을 느끼는 글이에요. 여러분 유대교가 그토록 집착했던 깨끗함은 그렇게 복잡한 정결 예식과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으면 그 사람 앞에 다가온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었어야 돼요. 고침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 속에 빠져있던 한 생명이 그렇게 기뻐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된 건 유대교가 그토록 집착했던 정결 예법과 율법 준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지금 유대교 신자입니까? 기독교 신자입니까? 인터넷을 난무하는 끊임없는 정죄와 끊임없는 비난과 여러분 불교가 그렇게 합니까? 천주교가 그렇게 합니까?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말로도 알 수 없는 내부 총질, 너무너무 그냥 논리를 가지고 저는 정진현 목사님 그 일이 터졌을 때 절망했던 사람이에요. 젊은 목사가 말실수한 거 맞습니다. 애쓰는 분들 기분 상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목사 면직시켜라고까지 항의할 정도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오늘과 같은 논리라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는 게 너무나 정확한 공의예요. 그게 형식은 기독교고 성경도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성경을 갖고 다니는데 신앙은 유대교예요. 유대교.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정말 이 그리스가 이걸 왜 이걸 그 옮겨 적어놓고 계속 저 자신에게 이걸 묵상을 하느냐고요. 유대교가 그토록 집착했던 깨끗함은 복잡한 정결 예법과 율법 준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정심과 그 동정심 가득 찬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이 내용을 집대성해 놓은 한 도구,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는 논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격 유무를 따지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오늘 세상 곳곳 썩은 곳을 다니면서 우리가 그것을 터치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악해지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이 거룩하게 인정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말 흔히들 하잖아요. 어둠을 탓하지 말고 한 자루의 촛불을 들으라. 뭘 탓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N번방 사건이라고 그 디지털 성범죄라 그러기도 하고 성착취, 그렇게 그 못된 것들이 어린 애들을 갖다가 그런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돈을 받고 팔고 와서 참 절망적인 그런 기사가 떠돌아다닐 때 저는요 정말 거룩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뭐 이 표현 말고는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이분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여자분인데요. 이분은 제가 이제 막 다시 그 기사를 검색해서 못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직업 이름을 내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제가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이분은요 포르노 감별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직업이 아침에 출근하면은 시작하는 게 그 포르노 보는 거예요. 그 N번방이 같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직업이에요. 그 인터뷰를 쭉 제가 보는데 마음에 존경심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그런 것들을 잡아낼 거 아니냐고요.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 일을 지금 감당을 하는데 왜 하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전제 하나 있습니다. 무슨 자신감이 이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이딴 거 100년을 봐도 내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 난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직업을 계속 갖는 거 아닙니까? 젊은 청년들, 젊은 크리스찬들, 한국교회의 소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젊은 청년들에게 내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과 접촉할 때 세상의 더러움이 여러분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깨끗함이 더러운 세상을 정화시키는 능력의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자신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터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없으면 하실 수 있습니까? 더럽혀지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적용, 기도 제목, 또 마음의 소원, 그 두 가지를 제가 사모하며 두 가지로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로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터치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절실함이요,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 이게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에요. 이거 목숨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한번 깨끗함을 시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게 낫지,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의 성도님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이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너무 기뻐요. 내일 모레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다락방이 그동안에 임시로 그냥 막 하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드디어 정식 다락방을 이제 개강을 하거든요. 어제 우리 남녀 직장인 순장님들과 함께 다락방 공과를 같이 나누고 우리 교구 목사님과 나누는데 하루 종일 저에게 우리 교구 목사님이 들려주는 너무너무 가슴 벅찬, 이제야 숨을 쉴 것 같습니다. 이제 순장 모임을 가지니 이제 좀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거 화면으로 막 답답하고 그래서 이거 안 간다 그러고 그거 진짜 여러분 잘못 생각하죠. 지금이야말로 가셔야 될 때, 지금이야말로 이 갈급함을 가지고 서로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부탁합니다. 그동안 안 나가시던 분들도 다락방에 다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게 첫 번째가 그렇게 예수님의 터치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그 터치의 능력을 주변에 전달하잖아요. 주변에 전하자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사랑의 선순환 아닙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도 연약 그 누군가를 향하여 이 긍휼을 내가 흘려 보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또 일어나는 게 이 사랑의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힘을 내셔야 돼요. 이제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다락방마다 이게 그냥 옛날에 모여서 할 때보다 막 훨씬 더 은혜롭네. 이거 우리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고요. 기독교 성윤리연구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나 지금 오염된 이 가치관을 병들게 만든 이 시대랑 우리가 거룩을 가지고 싸워야 돼. 그래서 기독교 성윤리연구소에서 지난주에 10권의 책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제가 어제예요, 궁금해가지고 예스24라는 기독교 서점에 들어가가지고요, 보니까 이제 한 달 판매량 베스트셀러, 한 주 판매량 베스트셀러, 또 하루 판매량 베스트셀러. 이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거를 소개했기 때문에 그냥 궁금해서 그 전날 베스트셀러 목록을 쫙 봤다가 전율이 느껴지는 겁니다. 1위부터 10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가 총 10권인데 1위부터 베스트셀러 1위부터 5위가 이 책이더라고요. 1위부터 5위가. 너무 기뻤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지금 여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저는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분당우리교회 모든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들 연령에 맞추어서 이 책을 다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얻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동성애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지금 이성애의 타락은 어떤 게 문제인지 부모가 공부하고 부모가 깨달은 걸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부탁하는데요, 다락방 모임에 그 컴퓨터 화면으로 막 얼굴 막 10개 쪼개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안 간다고. 조금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애들이 학교를 안 가가지고, 학교 안 가면 옆에 앉혀놓고 하세요. 그냥 그 걔가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해서든 핑계대지 말고 같이 모여.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저는 가평 우리 마을,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찬수 목사가 꿈이 하나 있는데 가평 우리 마을은 그냥 꿈은 딱 하나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을 살다가 한 1년 2년 지나고 6개월 지나고 나면 내가 답답해 못 살겠다. 가평 우리 마을에 한번 또 다녀올 때가 됐네. 저는 가평 우리 마을이 이런 마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거 무슨 현란한 거 없습니다. 그냥 이제 내가 거기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좀 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가평 우리 마을이 그런 마을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주보에도 나오고 홈페이지도 올려드렸는데요, 가평 우리 마을 총괄 디렉터를 모집합니다. 직원서부터 세상과는 차별화된 바로 이 긍휼함으로 무장된 그런 분들이 잘 생길 수 있도록 좋은 직원. 그래서 오늘 저는 오후에 또 우리 청년부 몇 명 만나자 그랬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거 놓고 우리 같이 좀 대화 좀 하자. 결론을 맺습니다. 찬양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어제 오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제가 대학생인 시절에 그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참 즐겨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제목이요, 주님의 계절, 주님의 사계절을 가지고 주님을 노래한 건데, 예를 들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봄날, 예수님 봄날에 오신다면 새싹이 움틀 때에 마음 깨끗한 사람 찾겠네 꽃들을 돌보도록. 여름, 예수님 여름에 오신다면 태양이 뜨거울 때 사랑 넘치는 사람 찾겠네 온 세상 녹이도록. 가을, 예수님 가을에 오신다면 오곡이 익어갈 때 마음 성실한 사람 찾겠네 열매를 거두도록. 어제 아침에 마음을 먹먹하게 만든 건 겨울이에요.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추위를 녹이도록. 오 주를 찬양하세 고난의 겨울에 우리 찾으러 오신다네. 지금이 겨울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연로하신 권사님이 기도 부탁하러 오셨는데 병원은 못 가고 계셔요.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오늘 여러분 그 격리로 상징되는 본문의 그 나병 환자처럼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수치심에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은혜로 변화된 우리를 주님 겨울이 오신다면 마음 따뜻한 사람을 찾겠네. 마음 따뜻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읽어드린 거, 당신의 고통이 보입니다. 내가 그 고통을 없애줄 수는 없지만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이 따뜻한 사람이에요.